상대가 죽임을 당하거나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줘야 했습니다. 이에 이혼을 요구하는 바입니다. 백성과 가족 모두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. 세종대왕이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시아버지인 태종손에 비참하게 죽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걸 다 보고 있었던 왕으로서의 그런 마음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? 이게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? 그러게요. 사안이 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. 오, 잠시만요. 태종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태종의 뜻이었습니다. 이게 외도가 아니면 뭡니까?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. 외도라니요. 외도라니요. 이거 말씀이 너무 뭡니까, 심하십니다. 이게. 외도라니요. 외도요? 그 자꾸 그 여러 가지 묻지 마세요. 아 참. 둘이 아주 거의 뭐 찐친이었다고. 아 찐친이요? 예예. 예. 무릎을 꿇으면 좀 더. 아 그거는 너무 오바입니다. 예. 아니